관리랑 나의 스킨케어 팁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일단 스킨케어 팁. 내가 쓰는 스킨케어. 아침에는 세럼을, 세럼의 정착템은 없어. 아침 세럼은 내가 써보고 싶은 거를 계속 쓰고, 대신에 내가 정착하고 있는 선크림. 이니스프리 제품. 이게 보면 데일리 마일드 선크림. 말 그대로 매일매일 데일리로 부드럽게 바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엄청 촉촉하게 수분크림처럼 이렇게 엄청 촉촉하지? 선크림 아닌 것 같네.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원래 쓰는데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투루 히알루론 수분 선크림 새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샀습니다. 좋네. 그치. 좋아. 이것도 내가 이거는 더 완전 지금 봤을 때물 같은데 좀더 찐득찐득한 것 같긴 한데 둘다 좋아. 냄새도 좋고. 어쨌든 이게 저의 스킨케어 선크림 이거 두 번째는 저녁에 맨날 바르는 이 탄력 크림 저는 저녁에 크림은 이거 하나만 씁니다 아침에는 세럼이랑 선크림으로만 끝을 내고 저녁에는 이제 크림으로 보습을 주는데 이게 아주 탄력이 대박 제품이거든요 얼굴에 바르는 거야? 네. 여기 선크림 발랐죠? 이게 엄청 보습감이 너무 좋고, 쫀득쫀득해. 이게 딱 바르고 다음날에 일어나면 딱 탄력이 진짜 쫙 생기는 그런 탄력 크림. 아주 좋은 크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실 거예요. 저의 향수. 향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바디로션, 바디워시, 이거 그다음에 핸드크림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 작은 게 지금 다 써가요. 작은 거 따로 파나요? 그쵸, 작은 거를 산 거죠. 큰 것도 있고. 큰거 사도 될것 같아.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들고 다니면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저의 가방에도 자주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저의 스킨케어 제품이고요. 네. 오늘은 제가 욕실템을 조금 많이 가져왔어요. 저는 좀 약간, 솔직히 스킨케어보다는 약간 이런 욕실, 그러니까 뭐지? 뭐랄까. 자기 전이나 이런 걸좀 약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 치면 좀 약간 별로 없긴 한데. 나이트 케어는 일단. 그쵸. 그래서 저는 나이트 케어를 좀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화장을 거의 잘안 하기도 하지만, 네. 저는 좀 씻는 게 조금 약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피부의 비결. 그 세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세안템. 이거는 그냥 일반 클렌징 워터거든요. 네? 근데 클렌징 워터를 그냥 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으면 피부에 자극이 엄청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로 저는 1차적으로 이거를 그냥 일반 제가 더샘에서 쓰는 클렌징 워터인데 원래는 좀 비싸고 좋은 클렌징 워터도 써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거 진짜 좋거든요. 네. 5천 얼마인가 하는데 그거를 사서 여기 이 올리브영에 파는 이 거품 용기에 담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봐봐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거든. 진짜 짠다고 이거를. 그러면 이게 양도 엄청 많이 쓸 수가 있고 이게 거품이면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야. 이렇게 살살 문지르면서 일단 1차적으로 세안을 하는 거죠. 물은 없어도 돼? 이게 클렌징 워터. 그러니까 물기 하나도 없이 그냥 이걸로 먼저 지우는 거야? 근데 보통은 여기 귀찮으면 이거물로만 세수를 해도 된대. 그래? 근데 나는 그거 찝찝해서 그렇게 못 하거든. 좋다,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네. 이게 1차적으로 이걸로 일단은 이렇게 클렌징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나는 클렌징 오일을 쓰는데 그것도 정착한 건 없어. 얘는 근데 정착을 했는데 내가 막 클렌징 크림이라든지 클렌징 오일 이런 거 정착한 건 없어. 왜냐? 어떤 거를 써도 이 클렌징 기계만 있으면 엄청 잘 세안이 되는 느낌? 나도 큰거 있잖아. 그치? 근데 나는 이게 큰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거는 재사용이 안 돼. 거의 한 몇만 번 쓰고 나면 건전지가 닳거든? 그치, 교체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교체가 안 되지. 근데 나는 작은 게 좋아. 왜냐면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여행 같은 데갈 때. 얘 이제 거의 다 써가. 다쓴거 같은데? 아니야. 때리면 되는 거야? 맞아요. 저는 큰거 쓰고 있는데,
그건 이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교체하는 부분이 맞아. 있어서 건전지를 교환하면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는 약간 클렌징 기계다 보니까 이걸로 깨끗이 씻으면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 어쨌든 나의 피부에 계속 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나만의 생각? 그것도 있잖아. 그 나는 그거 좋은 거 같던데 써보진 않았는데 등 이렇게 하는 거. 아 약간 이렇게 생긴 건데 길다랗게 해가지고 그런 거 좋은 거 같아. 왜냐면 등에 트러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 잘 씻어줘야 되거든. 그것도 한번 구매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그냥 저는 조금 그리고 이걸 하면 거품이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클렌징 크림 이렇게 해서 조금 해서 이렇게 이런데 좀 우리가 씻기 힘든 이런데 이렇게 완전 깨끗하게 씻으면 완전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씻고 저녁에 제가 이 세럼을 샀어요. 이거 엄청 많이 보셨을걸요? 인스타나 유튜브 자기는 인스타 안 하잖아. 이게 인스타에 엄청 많이 나와. 이게 왜 나오냐면 어떤 유튜버가 완전 깐달걀 피부 만드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뭐 말로는 3대까지 먹고 살 만큼 조회수가 나오고 좋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사봤어. 저는 이렇게 사보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있는 거. 그래서 샀는데 괜찮아서 나의 템이 된 거지. 얘 기능이 뭐냐면 모공을 줄여줘. 오 좋다. 그래서 이제 깐달걀이 되는 거지. 아 구멍 없이? 어. 근데 나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없지 않아? 없지. 그치. 모공 케어가 엄청 중요해. 그치. 내가 쓰면 좋겠다 그러면. 근데 이거에 양도 엄청 많아서 완전 해자. 근데 난 좀 완전 펑펑 쓰긴 한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솜을 안 가져왔어 바보같이. 그 유튜브가 하는 말은 저기 있던데? 그 솜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솜이 중요한 솜이 있어. 아, 이렇게. 파레트네 오늘. 이게 이렇게 바르고 애가 엄청 촉촉하거든.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어 좋다. 소금이래. 솜에 따뜻한 물을 적셔서 이걸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딱 팩 맞지 매일매일. 좋다. 이게 엄청 빨리 마르거든요. 이게 그럼, 제일 좋은 거 같아 지금 그런 거지. 이게 엄청 빨리 마르는데 이걸 하고 나면은 모공이 쭉 조이는 느낌이 나. 어 지금 약간 좀 그런 거 같아. 그치. 느낌이. 그래서 이게 좋아요. 그리고 플라시본가 약간 좀 진짜 그래. 그치 좋지. 좋아. 솜뚱인데도 좋아 지금. 그치 이건 좋아. 이게 5만원대인데 엄청 양이 진짜 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오래 쓰고 많이 쓰고 오래 쓰겠는데? 이거는 제가 쭉 쓴 건 아닌데 이번에 사고 너무 좋아서 들고 왔지. 내가 이거를 계속 그 전에 내가 보는 유튜버가 말했잖아. 보는 유튜버가 있다 했는데 제가 우리가 그때 같이 쇼핑 갔을 때 이게 있어서 와 이게 좋아! 했는데 이미 자기도 알고 있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나도 썼었지. 근데 이게 그래서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탈모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엄청 많이 빠져. 나 원래 숱이 엄청 많아서 항상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재수없다. 아 근데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가서 숱을 칠 정도로 숱이 너무 많아서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요즘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미용실 안 간 지도 너무 오래됐고 엄청 없어졌어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사봤는데 솔직히 막 이게 뭐 4주 후에 막 뭐 탈락수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니 이게 탈모 예방 샴푸야? 탈모 증상 완화 그건가 보다. 이게 약간 시원하잖아. 그런 거 아닌가?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게. 저도 썼던 게 좋았던 게 이제 헬스나 이제 운동하거나 그럼 엄청 덥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쓰면 엄청 좋아. 쿨링감? 완전 쿨링이거든. 그래서 이게 뭐 탈모도 약간 두피에 열을 약간 가라앉혀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맞아. 아 그래서 나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탈락 모발수로 감소를 했니 많이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왜냐면 여전히 많이 빠지니까. 근데 이게 아까 내가 왜 나의 찐템으로 했냐면 아까 자기가 말한 것처럼 쿨링감이 진짜 대박이더라고. 너무 시원해. 근데 막 거부감 되는 쿨링감이 아니고. 그치. 그리고 약간 물론 쿨링감 좋은 샴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는 머리가 짧아서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샴푸 엄청 많이 쓴단 말이야. 거품 그리고 난 엄청 거품이 많이 나야 되는 스타일이야. 근데 얘는 그래서 나는 원래 샴푸 보통 내가 쓰는 한 이게 두세 번 누르거든.
근데 얘는 진짜 딱 한 번만 눌러도 거품이 완전 풍성하게 나고 세정력이 좋은 거네. 그래서 이건 진짜 좋아. 그래서 이거는 저의 또 찐템.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나의 바디를 담당하고 있는 제품들. 짜란. 사붕의 약간 이런 바디 케어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너무 이게 냄새가 너무 좋고 이 바디워시도 냄새가 너무 좋긴 한데 저는 이 스크럽 진짜 대박입니다. 스크럽이 사붕 냄새 엄청 좋다. 그린 로즈 딱 이름도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약간 향이 좀 우아하더라. 많이 분황실 황실 이런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이건 좋은데 이게 제가 진짜 좋아서 왜냐면 이것도 오래 가는데 바디 스크럽을 한번 하고 나오면 진짜 향수를 뿌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 좋아. 진짜 완전. 그리고 보습 진짜 짱. 이거 나중에 자기 내가 향을 맡아보자지. 이거 똑같은 향인데 이거 내가 나중에 저기서 내가 한번 실험 시켜줄게. 이게 보면 안에 이렇게 솔트인데 약간 이렇게 같이 오일이랑 같이 돼 있어서 이 딱 뜰 때 이 느낌이 또 엄청 좋아. 사각사각하네. 이거 엄청 조금 아깝잖아요. 손이 있고 이걸 해서 내가 해줄게. 이렇게. 오, 까칠까칠. 이렇게 하면 약간 각질도 제거가 되고 좋네. 좋겠다. 이거 이게 약간 엄청 좋아. 이게 뭐? 팔꿈치. 그러니까 이런 스크럽. 그래? 접착하듯이. 한번 이렇게 딱딱. 이게 그 바디 제품이네? 바디 스크럽. 얼굴도 하면 안 되나? 얼굴은 하면 안 되지. 얼굴 다 긁어질걸? 오, 좋다. 이거 맞지? 하고 나면 이게 그리고 좋다. 향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게 향이 엄청 오래 가요. 진짜. 아니 아까 전에 열어봤을 때는 솔직히 향 많이 안 났거든? 근데 지금 씻으니까 엄청 좋아. 그치? 진짜 좋다. 그리고 이걸로 살짝 이렇게 물기를 살짝 닦아봐. 그러면 엄청 촉촉한 것 같지 않아? 보습도 있네. 그래, 엄청 이거 진짜 완전 짱템. 아니 바디였으면 좋겠다. 오늘 나중에 하세요. 이건 진짜 완전 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진이의 완전 삶의 질의 향상을 시켜준 이 진동 칫솔. 이거 진짜 미쳤다니까. 좋아? 아, 한 번도 안 써봤어. 그건 자기 사주고 싶어 이거는. 아니 이게 왜 좋냐면 자기가 내가 맨날 그러잖아. 난 잇몸이 너무 약한 것 같다. 양치를 하면 맨날 피가 난다. 그랬어? 라고 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양치만 하면 피가 계속 나. 나중에 제가 여기 있는 호텔에 있는 칫솔로 한번 씻어볼까요? 근데 진짜 피가 엄청 많이 나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잇몸이 약한 줄 알았어. 엄청 약하고 안 좋은 줄 알았거든? 스케일링은?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더 자주 하면 좋지. 난 엄청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칫솔을 써보니까 아, 내 이빨의 문제가 아니라 칫솔이구나. 왜냐면 이걸로 쓰고는 피가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해서 닦잖아? 그러면 그냥 진짜 완전 이때까지 내가 한 양치는 양치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끗하게 닦인다고? 궁금하다. 이걸로 양치하고 나서 이빨 이렇게 하잖아? 진짜 완전 싹 진짜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싹 그 쾌감이 진짜 쩔어. 멀리가 뭐야? 진동이 약간 세네? 음파 진동 이렇게 진동으로 애들이 이렇게 다 이 봐봐. 약간 세 가지 모드가 있네 지금. 내가 쓰는 거 뭐지? 첫 번째인가? 이거 너무 센 거 같은데. 첫 번째 쓰는 거. 엄청 세네. 이거 스케일링인데 거의. 이거는 마사지. 두 번째 스케일링인데 그냥? 이게 내가 쓰는 그냥 부드러운.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는 약간 딱 첫날에는 거부감이 있었거든? 근데 괜찮아. 근데 이거를 그냥 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복강하는 거야?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거랑 좀 비슷하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근데 이거의 최대 단점. 원래 양치하고 나서 제일 개운하게 하려면 혓바닥을 이렇게 완전 닦아야 되잖아. 제거해야죠. 근데 얘 너무 작아서 혓바닥을 닦을 수가 없어. 따로. 그래서 혀 클리너를 사야 될 것 같아. 클리너가 또 따로 있어? 응. 하는 거.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딱 거치도 될 수 있어서 약간 근데 충전되더라 이게. 예뻐요. 그리고 이거 충전 한번 하면 엄청 오래 가고. 이렇게 서진이의 이템들 소개가 끝이 났어요.
끝이야? 네, 끝입니다.